오케이. 이것은 2016년 사관학교 공통, 그렇죠? 사관학교 공통 영어 1이 되겠습니다. Hi, Jenny. You look great today. And where are you going? And oh, hi, James. I'm on my way to my childhood friend's wedding. I'm so excited to see all my old friends. You must be excited. That must be exciting. You live in a very small village, and when you were young, right? Yes, it was a very small village and a mountain, and we knew each other very well, like family. That's great. And you must have been sad when you left your friends behind. Okay. Yes, I was. It took a while to make new friends after moving into the city. And so you're going to the village for the wedding. No, it's going to be held at Central Park. My friend's family moved here 10 years ago. I see. You must have some special plans with your old friends. Okay. And you picked up. Which number answer choice did you picked up? Huh? 1번? Yes, I'm very excited to see all my child friends get married. My childhood friend get married. Okay. All right. 지금 마지막에 여기서 보니까 you must have been sad 했을 때 일단 몇개 볼까요? You must have been 무슨 말이야?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죠. 뭐 있으면 틀림없대요. You must be in sad. 슬펐으면 틀림없을 것 같다. When you left your friends behind. 자, leave behind은 무슨 말이야? 무엇을 뒤에 두다. 뒤에 남겨 두다. 그쵸? 아, 네 친구를 뒤에 남겨줘서 너 정말 슬펐으면 틀림없을 것 같아. 아, 그런 말이었고. 이거 뭐 사실은 센트럴 파크에서 열린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친구의 가족이 뭐 시골에 가냐? 네 마을 옛날 네 고향으로 돌아가냐? 아니다. 이거 지금 미국 센트럴 파크니까 뭐야? 아마 뉴욕 시티 같은데 거기서 열릴 거란 한다. My friend's family moved here 10 years ago. 10년 전에 벌써 이사 왔어. 어, 알겠다. You must have some special plans with your old friend. 네옛 친구들이랑 특별한 뭐야? 계획이 있겠네라고 물어봤잖아. 아, 그런데 어떻게? 나는 내이 어린 시절의 친구가 이 뭐야 결혼을 하는 걸 봐서 참 신이 나. 가능은 하지. 가능은 하지. 왜 가능하냐면 너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라는 질문에 대한 걸잘 생각해. 자, 마지막에 너 특별한 여기 약간 좀 우리가 답을 찾을 때 근거로 삼아야 될 거예요. 이거 있죠. 클루가 있죠. 너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라는 말에 대한 응답을 얘기를 했잖아. 근데 갑자기 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 나내 친구가 내 어린 시절의 친구가 결혼을 해서 참 신이 나. 그거 봐서 신이 나. 벌써 그 얘기는 했거든. 근데 그건 알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이 네 친구의 친구들과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는 이 특별한 계획에 대한 얘기를 좀더 가져가야 돼. 그러면 어때? 꼭 그렇지만은 않아. Not really. 나는 단지가 뭐야? Special의 반대 의미지. 나 그저 I want to chat about our good old days in the village. 마을에 우리가 고향에서 있었던 옛 시절에 대한 뭐 어떻게 뭐 잡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야기 나누고 싶어.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계획 없다. 그냥 뭐야? 담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냥 계획이다. 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애매하긴 하지만 이거는 사실 벌써 얘기했고 특별한 그러니까 항상 영어라는 게이 전체 맥락을 보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요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대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 자, number eight. It used to be thought that. 자, 우리가 it is thought that이라고 혹시 알아? It is thought that 어떤 의미냐? 이 that야라고
여겨지다. 그렇죠. 생각되지다, 믿겨지다 말이잖아. It is thought that it used to be니까 used to be가 항상 쓰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할 때 쓰니? 과거, 규칙적, 습관, 과거였던 반복적인 그런 사항들, 그렇죠? 행동들 이런 거잖아. 뭐 현상들. That 이건 했다라고 여겨지곤 했다. That 이라고 여겨지곤 했다. 뭐라고 여겨지곤 했다? Learning two languages, 언어를 두 개를 배우는 건 was harmful to a child's cognitive ability. Cognitive 뜻이 뭐죠? 아이의 인지 능력의 발달에 좀 유해하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실제 수능은 어떻게? 수능이나 이런 영어 글들이 대부분 그 반대의 얘기를 한다. 아닐 수 있다. 그렇게 harmful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죠. This was due to는 알죠. 뭐뭐 때문이다. The idea. 동격 대시입니다. 어떤 생각 때문이다? Two languages were learned independently. 두 언어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키워드겠죠만. 독립적으로 학습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인해서 조금 어떻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it was thought that 또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사실 같은 표현이니까 두개 울금하는 거야. 상시 이 사관학교 항상 그래. 같은 표현을 많이 울금어. 반복적으로 한 글에도 등장하죠. 뭐 때문에 그렇대? 네가 얘기해봐. Small was learned in one language and less could be learned in the other.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 언어는 좀더 많은 노력이 가해지고 다른 언어는 어때? 예. 그 상대 두 개가 아니라 다른 언어는 비교적 노력을 덜한다. 맞지? 아, 오케이 됐어. 그럼 두 번째. 그럼 이거는 이첫 번째 1번 문장은 관계 개념이 없니? 있죠. 예. 두개 한꺼번에 배우면 안 된다. 그다음. 그다음에 this gives the idea of there being a total amount of language acquisition.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관계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관계 있죠? 관계 있어, 없어, 이 얘기가? 왜? 응? 관계 있지. 자, 토라는 말, 토라. 언어에 배우는, 이게 acquisition이 습득이야. acquire 뜻이 말이야. 뭐야? 아, 똑바로 하세요. 습득하다라는 is acquisition에 acquire 명사이잖아. 언어 습득에는 총량이 있다는 거야. 맞지? 같은 말이잖아. 왜냐면 총량이 토탈이 이거라면 한 언어가 이쪽에 배정이 된 다음에 다른 언어는 어떻게 해? 이거 총량이 있으면 여기가 A 언어면 이게 B 언어니까 당연히 A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투자되기 때문에 좀잘 배우고 B는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할 것이다. 맞지? 그 얘기 하는 거잖아. 3번은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parents and teachers try to force 뭡니까? 강요하다죠. 또는 force가 오형식으로 어떻게 써요? 주어, force, 목적어, to 부동사. 뜻은 뭐예요? 목적어가 동사원형 하게 하다. 어떻게? 강제로. 이렇게. 강제로란 말이 되겠죠. 강제로 목적어 동사원형하게 하다. 강제로 뭐? 아이들이 뭐 하게 하는가 해서 부모와 교사들이. To cultivate 뭡니까? 아닙니다. 배양하답니다. 배양하다고 농부들이 할 때는 재배하다. 뭘 배양하는가? 이 혼이야, 혼. 적으세요, 혼. 혼이 뭐냐면 다듬다,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양하고 다듬는 걸 혼이라고 그러죠. 배양하는 겁니다. The ability, 능력을 to learn both 두 언어 다 instead of learning one language. 하나의 언어를 배우는 것 대신에 두 언어를 양쪽의 언어들 모두 다 배양하는 것을 학생들이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한다. 이거 관계 없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 알겠나? 이런 이유 때문에. 위 A1번, 2번이 뭐니? 하나의 언어를 배우면 다른 언어를 못 배우기 때문에 총량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둘다 배우게 강요한다는 것은 1번, 2번이 같은 얘기라면 3번은 당연히 틀려죠. 안 그렇나요?
본인은 몇번 걸렸죠? When you look at this, 이 이론을 당신이 쳐다볼 때, 오늘, it is clearly does not make sense.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보세요. The idea of knowledge in the two languages. 두 언어에서 습득하게 되는 이런 지식은 what is kept separate, 어떻게? 분리되게 된다. Instead of influencing each other. 무슨 말이야? 서로 각자의 언어를 영향을 끼치는 대신에 서로 분리돼서 저장된다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 무슨 말이니? 서로 통합되어 있다 이 말이죠. United 됐다. Integrated learning이죠. 뭐야? 두 언어가 통합된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 통합 학습이 아니고 뭐야? Separate 학습이다. Separate 하게 된다. 그런 얘기는 논리적이지 못하다. 즉 통합학습이다. 그럼 통합학습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지금 반박하는 거야? 서로 따로 배워선 안 된다. 같이 배워야 된다. 그럼 답은 어떻게? 당연히 4번도 일맥상통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잘못됐다. 5번도 같은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does not make sense가 다른 말로 하면 isn't logical이란 말이잖아. 맞지? 뭐가 앞에 얘기? 이거 무슨 얘기? 여기는 1번, 2번 얘기죠. 서로 언어를 통양했기 때문에 하나가 짜분하면 다른 거 안 된다는 얘기 있는데 그거 잘못됐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 Rather, 오히려 the knowledge of the world language. 한 언어가 가지게 되는 그 지식은 can accelerate 말. 가속화하다 말이죠. 뭘 가속화하는 거야? Our understand of another. 다른 언어를 말이죠. 다시 봅니다. When you find a good source of pastured meat. 자, pasture가 동사로는 무슨 뜻이야? 명사도 있지. 초지, 초원, 어? pasture, prairie 독일어 들어봤어? 그 뭐지 약간 좀 다람쥐에 가까운 독일어기 보기에는 약간 다람쥐에 가까운 그런 근데 그 prairie 독일어 목초지를 뜻해. 그럼 동사로는 뭘까? 방목하다. 어? 방목이 뭐니? 풀을 먹인다 그러죠. 이 graze라고 알아? graze라면 풀을 뜻하는 말이야. 누구 입장이야? 예, 이제 소나 이런 그 양의 입장에서 graze. 알겠나? 이거 다 한꺼번에 공부해야 돼. 네가 어휘가 부족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학교 때부터 통합, 그러니까 관련 영어 단어를 함께 보여야 되는데 따로따로 배웠어. 알겠나? 그래서 이거 pastured meat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방목된 소고기 맞죠? 또는 방목된 육류를 찾고 찾을 때 freezers 냉동고는 can help you find by it in a large quantity 어떻게 양이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마개하는 걸 도운다. 대량으로 구매하는 걸 좀 도와줄 수는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도축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을 테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buying meat in bulk, bulk money. 대량이거든. 그래서 in bulk가 대량으로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in large quantity와 in bulk는 완전 동의어죠. A quarter 하면 뭐야? quarter. 4분의 1이죠. A quarter of the steer of the whole hog. Hog가 뭔지 알아? 이 돼지야. Pork. 아, 네. 그러니까 hog 막 그 swine, hog 전부 다 육류용 돼지를 우리가 pig을 하지 않죠. Swine. 그래서 swine flu라고 들어봤어? 돼지 독감. 이때 swine은 이 hog입니다. 즉 육류용 돼지를 hog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steer 뭐냐면 이 male cow니까 뭐야? 숫소? 아. 숫소 중에 male calf. 아. calf이 뭐냐면 송아지인데 니 알다시피 우리가 육류용으로 먹는 게 다 송아지인 거 알지?
생후 6개월 이하. 나쁘죠? 생후 6개월 이하로 숫송아지를 되게 육류를 먹는데, 이와 같은 숫송아지와 그 다음에 이 돼지 이런 것들 뭐알 필요 없어. Is one way 하나의 방식이다 to eat well. 그렇죠? 어디? On a budget. 자, on a budget이 뭐냐? budget 명사 자체 뜻이 예, 그렇죠. 그럼 이게 on a budget 하면 한마디로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한마디로 그냥 예산에 맞춰서란 말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뭐이 괜찮은 고기를 양껏 먹는 방법은 바로 고기를 대량으로 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당연히 프리저 안에 있는 걸 사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dedicated freezer, dedicate가 우리 하면 사람이 dedicate 하면 뜻이 뭐죠? 헌신된, 몰입된 이런 말을 의미해. 돼지고기, 아니 냉장고가 freezer면 이거 dedicate만 생각해봐. 기계가 헌신됐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뭐라 그래? 전용. 전용. 즉, 전용 냉동고가 놀랍게도, 예, 값싸다. 사가지고 운영하기. 왜냐하면 이 전용 냉동고들은 aren't open. 그 일반적으로 하는 우리 냉장고 있지? 그 냉장고란 refrigerator는 음료수 꺼내려고 넣었다, 닫았다, 넣었다. 그러면 온도가 어떻게? 유지되기가 쉽지 않죠? 응? 예, 그래서 전용으로 사면 싸다. 그 기능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맞나요? 그 다음에 a freezer, 냉동고는 will also encourage 여러분으로 하여금 by the produce인데, produce가 명사로는 무슨 뜻인 줄 알아? 농산품이에요, 농산물. 특히 이 야채나 그런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을 우리가 produce라고 그래요. 이 농산품을 네가 만약에 그 어디냐 마트 가면, 미국 마트 가면 produce 돼 있거든. 거기 뭐냐면 뭐 생산하다는 동사가 아니라 농산품을 얘기합니다. In a bulk, 즉 대용량으로 이런 농산품을 살수 있는 거를 어떻게 격려한다. 즉 그렇게 해준단 말이죠. 왜? 어차피 나는 냉동고에 넣어놓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으니까. The height of its season, 이거의 뭐 제철이죠. 제철의 height 뭡니까? 최고조란 말이잖아. 그러니까 at the height of its season 하면 그게 한창 제철 기간이야. 한참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제철 기간에. When it is most abundant, abundant 뭐죠? 예, 풍부한. 자, 이 풍부한 어휘 공부에 요즘에 핫한 거야. 이거 많이 나와. affluent라고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죠 최근에. 풍부한, affluent. 또 있어. 뭐예요? plentiful. 또 있죠. 또뭐 있어요? prolific. 아, prolific. 이것도 풍부합니다. 다사나이 다자거 이런 말이죠. 그래서 when it is most abundant and therefore cheapest. 그, 왜? 시즌에 가장 최고조라는 것은 어떻게? 제철이니까 막 양이 엄청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양이 풍부하고 가장 값쌀 때 대량으로 사놔가지고 어디 집어넣어? 냉동고에 집어넣는 거죠. 자, 그 다음에 when using 분산구문으로 이어집니다. When using a refrigerator, 갑자기 일반 냉장고 얘기가 나와. 자, 여기서부터 약간 의심이 가기 시작해.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일반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When using a refrigerator to thaw frozen meats, allow enough time for the meat to become completely defrost. Defrost 뭐야? 성애가 제거되다 이 말이겠죠. 알겠나? 이 음식물 위에 있는 성애가 완벽하게 제거되도록 고기로 하여금 충분한 시간을 허락해줘라. 그쪽 한마디로 디프로스트는 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해동 시간이 충분히 고기가 얼어 있는 고기가 충분히 그것이 해동되는 시간이 있도록 충분히 허락해라. 이거 뭐야 갑자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어있는 고기를 이 thaw가 해동하단 말이거든요. 이게 안 맞죠? 지금 아는 거야. 대용량으로 고기를 많이 사가지고 양껏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뭐를 써라? 냉동고를 써라.
그러면 고기만 그러냐? 야채도, 채소류도 그렇게 냉동고를 이용하면 시즌이 가장 값싸고 양이 많을 때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집어넣어놔라. 그러면 좋다. 그런데 해동시킬 때는 고기를 해동시키는 충분히 시간을 주어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지금은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freezer, 냉동고를 말하거든요. 알겠어요? 이거 알아? fridge. fridge. 네, 미국식 영어로 냉장고를 뜻합니다. refrigerator, 미국 영어 회화에 fridge 넣을 수 있어. 여러 단어 넣었는데 하나하나씩 볼게요. 21st century, 21세기는 has ushered in a lower stock market. stock market 말죠? 주식시장. 주식시장 이제 꼬꾸라졌죠. 2008년 subprime mortgage 금융 위기 사태로 아주 막장으로 가고 있고 조금씩 상승장에 지금 있다가 다시 막장으로 코로나 때문에 갔죠. 아무튼 이게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urge 뭔지 알아요? 뭔가에 알리는 거야. 뭐라 하냐면 어떤 시대가 왔으면 알리는 거야, urge.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시궁창에 빠질 거라는 것을 예고하다는 말이에요. 예고하다. 예고가 뭐냐?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조심하세요라고 예고했고, 그 다음에 higher unemployment, 뭐야? 높은 실업률, general economic uncertainty, 총체적인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고했다. 당연히 frugality가 바로 아까 선생님 말했던 절약입니다. frugal. frugal 하면 검소한이란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한 frugality, 이 절약이 is in. 이러면 말이 뭔가 is in 하면 한마디로 activate 됐다. activate 뭐야? activated. 활성화됐다. 즉, 우리 삶에 와 있다. 이런 말이죠. 절약이 지금 활성화됐다. 즉, 절약이 우리 삶에 왔다. 그래서 디자이너 브랜드 프로덕트가 어떤 겁니까? 고급 제품이다. 고급 의류겠죠. 고급으로. 모든 디자이너 티셔츠, 디자이너 팬. 선생님, 이거 그냥 이거 탑10이야, 탑10. 이거. 만 원에 세 장. 이런 거. 예, 청바지 이거 몇년 찍고 있는 거. 이런 거 알고. 이런 것들이 significant amount of their luster. 그들의 중대한 양의, 상당히 많은 양의 luster를 잃어버렸다. luster가 뭘까? 우리가 lustful 하면 뭐 더러운, 지저분한 뭐 이런 말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당 정도의 lust 하면 그 인기 또는 빛, 여기서는 인기도 겠죠.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luster 하면 그 약간 그 어떤 제품이 좀 고급 제품이 있을 때 어떤 luster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약간 좀 빛난 뭐 그다음에 뭐 우리 말해서 그 비싼 제품이 고급 제품이 그 광이 나잖아, 윤택하잖아, 그 윤이 나는 걸 보고 우리가 러스트라고. 다른 말로 하면 좀 이렇게 뭐라죠, 러스트하면 세상에 뭐 호색하는 사람 막, 그쵸? 이 호색가를 보통 러스트라고 하거든. 자, rather than은 오히려 뭐뭐라고 뭐뭐이기보다는 할 때는 rather than이잖아, 그쵸? 오히려 뭐이기보다 rather than's feeling as if 마치 뭐뭐인 듯이라는 뜻이잖아. Rather than as if you were deprive yourself. Deprive가 뭐냐면 deprive 뭐야? 이거 보통 우리가 박탈하다, 고갈시키다 이런 말이거든요. Deplete라고 이거는 굉장히 크게 하락하다, 크게 떨어지다 이런 말할 때도 살짝 이게 유행, 약간 토플 공부하면 약간 얘네들을 그러거든. 근데 여기 뭐냐면 refrain의 의미를 갖고 있어. refrain 뭡니까? 억제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박탈이라는 말도 있지만 억제하다는 말이거든. 근데 이 경우에 보면 너를 너무나도 뭐야, 마치 니를 크게 억제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대신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고 돈이 쪼달리고 뭐야, 경제가 지금 후달거린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마치 너가 너 자신을 너무나도 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박탈시키고 그러면 너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막 억제, refrain 하는 것 대신에 그냥 차라리 검소함을
게임이 되게 해라. 이 게임이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검소함에 즐겨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make something fun 하면 그거를 enjoy라는 말이에요. make something a game 하면 그냥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면 그걸 약간의 게임으로 여겨라. 즉 즐겨라. And try to find out 자 노력해봐라 찾으려고 how little you can spend 되도록이면 네가 어떻게 하면 좀 덜 쓸 수 있는지 얼마나 덜 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죠. 그리고 set what deals you can find. See what deals you can. 이 deal은 무슨 말입니까? 값싸게 뭔가를 잘 샀을 때 우리가 make a deal이라고 하잖아. 물론 make a deal은 deal을 이루어내다도 되지만 여기서 deal은 어떻게? 값싸게 뭔 물건을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값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You might even enjoy. 그렇게 하는 그 모든 활동들을 즐기게 될 거다.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discover a new part of the town. 뭐야? 네가 사는 도시, 네가 사는 마을에 새로운 영역으로 한번 탐색을 하라는 거죠. 새우 식당을 찾아라. 근데 그게 어떻게? Off the beaten track. Off the 뭡니까? 떨어진, 벗어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off the track이 무슨 말이야? Off the track. 조금 그 궤도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시루에서 벗어난 또 우리가 뭐 약간 좀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대화와 좀 안 맞는 이런 거 할 때도 off the track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beaten track이라고 하면 그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을 beaten track이라고 하겠지. 있겠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북적대는 거 거기서 벗어나는 게 무슨 말이야? 좀 변방, 알려지지 않는 곳 그런 뜻을 말할 때 우리가 off the beaten track이죠. 알겠나? 좀 뭐랄까 hot spot 말고 be hot spot을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You're likely to 뭐뭐 할? Be likely to 알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말할 가능성이 있대요. You're likely to find excellent meal. 정말로 훌륭한 식사거리를 찾을 수 있어. 얼마만큼? As a little as half the price of other. 다른 식당에 갔을 때 또 more 어떻게 좀 더 mainstream이죠. 주류죠. 주류 식당에 갔을 때보다 약 거의 뭐 반값에 괜찮은 식사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You also be discovering 또한 새로운 영역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것은 quite fun. 그 자체가 재밌다는 거죠. If you want to travel, one of the easiest ways to search out the deals on the hotels and the airfare. 뭐야? 항공료와 호텔에 아주 아까 말한 값싼 이게 뭐 반값 세일이라든지 이런 거 딜을 찾는데 가장 그것을 검색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look at the travel site. 여행자 여행 사이트를 가는 거죠. 인터넷에. 이거 네 지난 시간에 나왔잖아. 학교. procrastination 뭐야? 지연자. 즉 게으른 이들. 이런 게으른 사람들에게 procrastinate 뭐야? 지연하다 말이죠. This is a wonderful way to look a book of vacation. 그래서 휴가를 예약하는 좋은 방법이다. If you're looking forward a short trip for the upcoming weekend. 자, 곧 임박한 막 이번 주에 주말에 어떻게 어디 놀러 가고 여행을 한 짧은 여행을 갈 건데 그럼 어떻게 last minute 딜은 뭡니까? 임박 초임박이죠. 초임박 딜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하다. 구매 가능하다. 자, 1번 여행을 통해 정신의 여유를 찾아라. 무슨 도구 소리죠? 재미있게 즐기면 절약을 실천하자. 가능합니다. 왜냐면 frugality가 나오겠죠. 아까 말했죠. make a game 또 enjoy 나오죠. 그리고 오히려 재밌을 수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죠. 여기 나오고 enjoy 나오고 또 뭐야? 이것도 재밌다라고 나오죠. 그래,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고의 전환으로 창조적 삶을 살아라. 1도 관계없죠. 경제 여유가 없다고 돈이 없다고 새로운 것에 대한 지난 호기심 금물이다. 답은? 이번에 네가 고른 답은? 오케이. 찍었는데 잘 찍었네요. Alright. Alright, here in the desert of southwest Peru, 페루의 남서부 사막 지역에 enormous shapes, 아주 거대한 모양, complex patterns, 아주 복잡한 형태, thousands of perfectly straight lines are cut into. cut into는 뭐뭐가? 뭐 새겨졌다 이 말이겠죠. inscribed 되겠죠. 그다음에 carved.
새겨졌다는 거죠. In the desert survey. 그 사막의 표면에. 이게 나스카죠, 나스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하학적인 모양이 되어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원숭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데. 아무튼 they are known as 뭐뭐로 알려졌다. Nazca lines다. 그리고 cover. 자, 여기 일반 동사는 아니지만 이거 비동사긴 하잖아. 근데 이게 무슨 동사야? 현재 시제 동사지. 그쵸? 여기는 뭐 일반 동사긴 하지만 역시 이것도 현재 시제지. 이러한 것이 최근 몇 년간의 어떤 그 트렌드, 바로 병렬 구조에 대한 트렌드죠. 그래서 예, 틀리지 않다. 그리고 주어가 they이기 때문에 수일치도 되어지고 있다. They cover 500 square kilometers. 약500 평방 킬로미터를 덮고 있다는 거죠. 그 일대가 그렇게 그 범위가 크다. There are also 50 animal figures. Figure는 뭐야? 숫자도 되고 모양도 되고 모습도 되고 또 우리가 hard numbers라 해가지고 어떤 그 객관적 자료 이런 것들을 어떻게 figures죠. 그럼 모양이겠죠. up to 까지 275 meters long. 길이만 해도 275m에 달하는 이 50개의 동물 모형이 있다. 네, including 포함하여 분사 구문이죠.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완성된 완성절이 오고 그치? 그 다음 뭐야? 콤마 엔딩 거죠. 이게 바로 분사 구문인데 특히나 이 including은 뭐뭐를 포함하여 이런 말이죠. 사실 이거 뭐죠? which includes 이겠죠. 옵스. 그치? 이게 주간대와 비동 일반 동사 합해졌으니 뭐라고 바꾼 뭐가 바뀐다 그랬어? 현재 분사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뭘 포함해? 이 figures가 monkey and a spider and an old man. 뭐 부엉이인가? More amazing. 이거 지금 병렬 구조죠. 아 도치주죠. 사실 형용사가 앞에 온 거잖아. 즉 형용사 또는 보어 도치라고 하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어 비동사 보온 이렇게 오잖아.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아예 순서가 바뀌죠. 되게 비동사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뭐가 놀라냐면 the facts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이거 굉장히 길죠. 이 주어가 굉장히 긴데 우리가 the fact that이라고 그러죠. The fact that 바로 동격을 의도하는 절이 나올 때는 the fact that입니다. 이게 동격 절을 이끄는데. 알고 있지? 들어봤죠? 어? 처음 알았어? 설명해 줄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대시 쓸수 있는 경우가 대세 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 이 대신 명사 앞에 올수 있어. 그럼 뭐야 이거는? 지시 형용사야. 예를 들자면, that person seems exhausted. 아, 저 사람 꽤 지쳐 보여. 이 경우에 이것이 하는 역할이 뭐죠? person이라는 명사를 수식시입니다. 두 번째, that은 지시 대명사. 특히 선생님이 요즘에 많이 넣는 게이 비교급에서 쓰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the population of South Korea 한국의 인구는 그렇죠? is getting smaller than That of Japan. 재팬은 좀 그렇고 차이나로 갈까요? 프랑스로 갈까요? 프랑스도 뭐 적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때 돼서 뭐야? 이 population을 말하는 거죠. 이거 참 많이 나와서 옛날에 이거 this 쓰면 안 돼. this는 쓰면 안 돼. 무조건 that. 왜냐면 이게 원격을 의미하거든.
death은 remote한 entity, 약간 먼 존재에 대한 그 reference, 그 지칭으로 뜻하거든. You never say this in this case, okay? 반드시 death이 돼야 돼. 즉 뭐냐면 한국의 인구는 프랑스의 그것보다 더 작아지고 있다. 그것 알겠냐? 오케이? 이때 지시됩니다. 대신 많이 써요. 세 번째 대시 쓰는 거야. 이거 많이 헷갈려 학생들이. 형용사 앞에서. 그럼 뭐지? 이 부사로 씁니다. 부사. 뜻은 그렇게. 예를 들면 The issue seems doesn't seem 뭐 부정으로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that issue doesn't seem that controversial. Controversial 하면 뭐죠? 논란이 되는. 이에 대해서는 뭐다? 이 controversial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로서의 대신가. 세 번째 그랬으면 또 대신 뭐야? 흔히 말하는 제일 많이 쓰는 명이 that.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얘는 그냥 쉽게 말해서 명사 역할을 해요. 특히나 무슨 역할을 가장 많이 써요? 목적어 역할이 거의 90%고요. 나머지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주어 역할을 안 하느냐? 거의 안 합니다. 주어 역할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를 어떻게 가주어 진주어구만 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 게 거의 90%, 99%잖아 사실은. 가주어 이 진주어 구문에 쓰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어로 쓰이지 않는다고 생각해. 왜냐면 영어는 주어가 긴 거를 굉장히 싫어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니 금방 했던 형용사 도치기가 왜 그려놨어? 주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거든. 알겠어? 다섯 번째 바로 관계 대명사들. 그렇죠? 관계대명사 대스는 정말 많이 쓰이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대스에서 꼭 알아둘 게 얘만 되는 경우가 있어. 얘만 되는 경우 뭐냐면 선행사가 뭘 때 사물과 사람이 동시에 나올 때. 그쵸? 그 다음에 또 선행사가 뭐일 때 선행사에 the only가 온다든지 the very가 온다든지 라는 것들. 그 다음에 선행사에 또 뭐 온다? 최상급 서수 순서를 나타낸 서수. 그 다음에 띵 원 등이 있는 선행사일 경우 댐만 써야 된다는 게 나오죠. 여섯 번째가 오늘 금방 했던 바로 동격대시야. 동격대 같은 경우는 항상 같이 오는 세트로는 단어들이 있지. 앞에 뭐나 가장 많이 써있는 거는 바로 the fact that이야. The fact that 이하라는 사실. 이렇게 이 that 전체 이하가 얘와 동일한 내용이다. 그 다음에 the theory. theory 뭐냐? 이론이잖아. 응? 그래서 이 that 이하의 이론, 이 that 이하의 이론과 얘는 똑같다는 거지. 그 이론인즉슨 that 내용이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여기서 네가 조심해야 될 거야. 이 세 가지야. 왜 조심해야 돼? 바로 완성 명사야. 명사절을 이끄는 명이 됐을 왼쪽이 어때? 미완성이야. 거의 대부분 목적 없어. 왜 거의 대부분 목적 없어? 선생님 아까 뭐라고 그랬니? 목적 역할이 거의 90% 이상이거든. 그리고 오른쪽은 완성절이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 대신 어때? 왼쪽은 오히려 완성이지. 오른쪽이 미완성이지. 그래서 주격이 있고 또는 목적격이 그래서 나온 거죠. 왜? 주어가 없거나 목적 없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동격 대신 어때? 어때? 오른쪽도 완성, 왼쪽도 완성으로 좀 이거 이 세 개를 구분해. 딱 구분되지.
이거는 기본이야. 이 기본을 모르면 안 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어때?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 what은 어떠니? 왼쪽도 미완성, 오른쪽도 미완성. 그래서 만일에 이 that과 비교한 게 나오잖아, 수능 시험에. what과 that을 고르라면 이것을 말하면 돼. 이 표만 잘 알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쳐낼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가 보자. 그리고 이건 뭐야? The fact, that으로 가야 돼. 이래 놓고 네가 뭘 해야 돼? 검증해야 돼. The fact 했다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완성, 절이 온다고 그랬지. 자, they, 주어, can, 조동사, 동사 원형이 왔지만 이거는 뭐 이형식이죠? viewed, 수동태잖아. 예, 완성된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생길까 판단하냐면, 수동태 문장은 관계부사 할 때도 쓰거든. 수동태 문장 뭐다? 적어도 주어만 있으면 완성이야. 주어만 보이면 완성이야. 왜 그래? 왜 그래? 자, 어떤 문장이 완성됐다, 어떤 절이 완성됐다, 완성되지 않았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있어야 할 명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수동태 문장은, 수동태 문장에서 명사로 등장할 수 있는 거는 주어밖에 없거든. 그럼 주어만 있으면 완성이다. 그래서 완성절이야. 오케이? 왼쪽도 완성이죠. 왜? 이게 주어잖아. 도치됐다. 동사지. 보어지. 완성절인 거야. 그리고 왼쪽, 오른쪽 모두 다 완성절이야. 자, 이거는 연습을 통해, 이런 수업을 통해서도 중요하지만 연습을 통해 무단히 공부해야 돼. 답은 됐고요. 비번 핵심 문법입니다. 아, pediatric 하면, pedia가 지금 뭔줄 알아? 이게 소아야, 소아. 우리가 pediatrician. pediatrician 누구야? 이 소아과 의사거든. 응? pediatric clinician. clinician 하면 뭐 뭐랄까 소아과 의사겠죠? 잠깐만. physician이 누구야? physician. 이건 내과 의사거든. 일단 답이 5번이냐고? 자, choosing a variety of foods so your child get 이게 뭐 여기가 주어가 나와. 이 동사가 나와. 이 목적어 나와. 그쵸? but 다음에 또 동사가 나와. 그치? 뭐야 이거? 이게 지금 동사가 나오잖아. 병렬 그죠? 이또 동사가 나오잖아. 이 지금 병렬이잖아. 근데 봅시다. Choosing a variety of food so emphasize stable effects found in the butter. 이건 어차피 그쵸? 수식에 중요하잖아. Saturated fat 뭐냐면 이게 포화 지방이야. 니 혹시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그 상관학교 문제는 두 가지였다. 군사, 국가정책, 합해서 하나. 또 하나가 생활. 나머지 별로 잘안 나와. 생활 중에 특히 건강에 관한 것 많이 나와. 그러니까 컨셉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그래. 수능에서 공부를 진짜 디테일하는 애들은 소재 연계라고 공부를 따로 하거든. 소재 연계 뭐니? 내가 무슨 그 일반적으로 신문을 보고 뭐 영어 신문을 본다 할지라도 뭐 보면 안 돼? 스포츠 이런 거안 보고 뭐 사회면 잘안 보고 어떻게? 딱 진짜 소재하고 관계된 거 골라보는 거거든. 네, 그런 거야. 네, 답은 뭐야? 5번이 왜 5번이 답이야? 이 동사 원형이 오잖아. 이 콤마 버시라는 것은 이게 지금 병렬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거든. 그럼 동사로 시작하는 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할수 있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 볼라라. 그러니까 다양한 음식을 골라라. 그래서 어떻게 해? 그래서 너희 아이가 다양한 지방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지? 그러거나 강조해라.
그렇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병렬 문제입니다. 자, 맞아. Did you know?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유머란 is not only fun, 재밌을 뿐만 아니라 but it also is actually good for you. 당신한테 유익하다는 거. That is right. 맞아요. Laughter, 웃음이란 really, 진정, the best medicine, 최고의 약입니다. With humor, 자, with 명사, 지난 니 그거 할 때도 몇번 가르쳤어. 분사가 올수 있어. 그치? 이거는 현재 분사 올 수도 있고 과거 분사 올 수도 있어. 알겠나?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with 분사 부대 상황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거든. 부대 상황이 무슨 말이냐면 자 나는 잠잤다 with on that hottest summer night summer day 가장 그 더운 날에 with the windows closed 자, with 명사 PP인 거야. 그래서 이 명사가 PP 된 채로란 말이야. 몸만 채로. 그게 이 부대 상황의 가장 큰 의미거든. 그러니까 주된 의미가 몸만 채로라는 뜻이거든. 해석해봐. 뭐한 채로? 난 그 가장 더운 여름날 잠을 잤다. 그렇죠? 뭐한 채로? 창문이 닫힌 채로. 그러면 창문의 입장에서는 능동적인가요? 수동적인가? 닫힌 거지. 그래서 과거 분사를 쓴 거야. 얘는 어때? 유머가 당신한테 유익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왜? 이 동사를 보면. 능동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is를 being을 써야 되는 거야. 여기 to 부동사 없어.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그냥 외워야 돼. with 명사 분사야. 알겠냐? 여기는 지금은 pp 어쩌면 안 좋은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것이 문제 별로 안 좋아. 셋째는 뭘 골라야 돼? been을 쓸지 being을 쓸지를 고르는 게 원래 맞아. 일반 수능이었으면. 이건 너무 뻔하잖아. 이것만 아는 친구면 이거 틀릴 수가 없지. 알겠니? 이거는 기본이야. 기본. 네가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돼버린 거지.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 고민할 필요 없는 거야. 여기서부터 답이 나오는 거잖아. 그 다음에 How can you add more to your energy everyday life? 그럼 어떻게 당신은 더 웃음을 당신의 삶에 이렇게 첨부할 수 있을까요? 더 할 수 있을까요? You can start by smiling at yourself. 그냥 혼자 씩 웃어봐라. 미소를 지어봐라. In the mirror. 거울 속에. 매일 아침.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병렬 구조잖아. 그렇죠? 그럼 어떻게? 스마일링과 병렬 관계 있는 거 뭐니? 해빙이잖아. by ing 병렬 구조잖아. 그 답은 4번이 됐어. 그 왜 for냐? 왜 for 쓰는 것 같아? 자, 우리가 to 부정사에 용법이 있지. 명사적 용법이 있고 형용사적 용법이 있고 부사적 용법이 있지. 부사적 용법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뭐하기 위해서의 의미를 가지는 to 부동사의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가장 흔한 표현이 그냥 to만 쓰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성우 spent 10 hours 그치? studying English 성우는 10시간을 영어 공부하는데 썼다 맞죠? 뭘 위해서? to pass the test 시험에 통과하기 위해서 맞나?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 그럼 이거 뭐야? 이렇게도 되거든. 근데 뭐 할 수 있어? In order to 해도 되고 so as to 해도 되잖아. 이해되나? 똑같잖아. to 부정사 쓰는 거 이렇게. 그럼 in order to잖아. 근데 그 왜 이러냐? 바로 의미상의 조야. 꼭 알아야 돼. to 부정사
안의 동사 원형 행위 주체 그 행위를 누가 하는지를 표현하는 행위 주체를 나타내려면 for 더하기 명사를 쓰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it is easy for you to solve it 이렇게 쓰는 거야. 왜 for you를 써? 네가 이것을 푸는 게 쉽다라는 거야. 그 조심해야 되겠지. 왜냐면 공사, 회사, 육사 중에 중학교 문제 내는 경우 꽤 많대 문법에. 내가 볼 때. 수능보단 쉬워. 네 생각에 네가 1학년이라서 그렇지만 네가 고3 됐을 때 쳐다보면 쉬운 포인트가 많거든. 자 봐. It is kind of you to say so. 가장 레전더리 문장이요. 야, 네가 그런 말을 하는 넌참 친절하거니. 이것도 왜 오브 갔어? 얘가 의미상의 주어거든. 말하는 건 유야. 얘가 문제를 푸는 거라고. 똑같이 이둘다 뭐니? 의미상의 주어야. 근데 왜 어느 경우에 for가 오고 어느 경우에 of느냐? 이 for는 to 부정사 행위가 쉬운 거고, of는 여기는 의미상의 주어가 형용사 kind 한 거야. 그래서 이건 낸 거야. 이거 중학교스러워. 그럼 봅시다. You don't have to feel the laughter. 아, 너는 그 웃음을 느낄 필요는 없다. 막기 위해. 그것이 혜택이 있거든. 아, 웃으면 하하하 뭐 어떡해. 아, 진짜 즐겁다. 웃음 그럴 필요 없다. 뭐 그냥 웃기만 해라. 그 웃는 것 자체가 먼저는 뇌한테 속이는 거야. 이쪽 근육이지. 웃을 때에는 이 근육을 쓰면 뇌는 네가 행복한 줄 알고 몸에서 그 행복 반응이 일어난대. 행복.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뭐니? 혜택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left잖아. 웃음이 막기 위해서 혜택 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그러면 뭐니? 이 득이 되는 것은 뭐야? 이기는 이거죠. 형용사가 있는 게 없잖아요. 오버가 올 리가 없잖아요. 오버가 올려면 아까 말했어. 앞에 형용사가 나와야 되거든. 없잖아. 그냥 흔히 말하는 이 정도야. 뭐 막기 위해서. 즉 뭐가 to 부동사에 뭐가 득이 되냐? 바로 이 의미상의 주어인 it, 즉 left가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